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어제까지는 그 영적 봉사, 영적인 일, 영적인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자세, 그래서 비정자들이나 아니면 내담자들, 당신들을 찾아오는 이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하는 이 시간이 너무 한편으로는 짧기 때문에 충분히 나누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여러분들 체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지금 현재 잘 따라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내적인 체험들, 그동안 쭉 이렇게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고민해왔던 것, 아니면, 아, 그래, 맞아. 함께 공감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같이 이렇게 해나가시면 훨씬 더이 시간이 짧지만 굉장히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열매, 피정자와 또 봉사자, 그 안에서,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인 열매들이 그 풍요롭게 맺혀지고 있는가. 그것이 가정 공동체든 아니면 수도 공동체든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생활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나 또 그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면서도 여러분들 영적인 그런 열매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가. 나의 언행, 말과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또 미소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그런 실마리가 되어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또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매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면담하면서 영적 상담, 면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나누어 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고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도 안에서는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있었고. 물론 메모하신 걸 가지고 쭉 읽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전에 그 면담하시는 도와주시는 봉사자가 있는 그 방문을 놓고 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시작 기도 하자마자 읽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수호흡과 함께 그 먼저 봉사자가 어떤 말을 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냥 그 면담 이런 상담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의탁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나의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담자를 그렇게 맞이해 형식적으로 맞이했고 또 내담자 역시도 그렇게 그 면담, 피정 기간 동안에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아마 영적인 열매가 반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기도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났던 체험들, 잊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그 느낌들, 그러면서 그 위로가 되었다든지 내적인 기쁨, 상상하기 할수 없었던 그런 기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었다. 아니면 비정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궁금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막 쏟아졌다라고 한다면 면담하시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들어가시면 뭐 나머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온전히 의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시면서의 어떤 메마름 그런 영적인 그런 허함,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기도하실 때 어떠한 불안함이나 또 메마름이나 황폐해지는 것, 또
어떤 공허함, 내가, 그리고 또나 자신에 대한 불신, 내가 이러한 시간들을 가진다고 해서 어떤 도움이 되지? 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과거에 그 부정적인, 그리고 이미 경험했었던 것, 이러한 그 나의 지나온 시간들 안에서 좀 불편했던 기억들이나 그 뭔가가 내가 지금 이 기도하면서 그 봉사하시는 분하고 좀 이러한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나름대로의 궁금함 또 이러한 해결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이야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피정 기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간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되기를 희망하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것, 내 삶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나약함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좀 다르게 이제는 실천할 수 있겠다, 나쁜 생활 습관으로부터 내 자신이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다짐이나 결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봉사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냄으로써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나 자신의 그런 마음들을 한편으로 지지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열매들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그 영적인 면담, 이런 상담을 규칙적으로 해 나가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규칙적인 영적 독서, 영적인 일상 안에서의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그런 열매들을 키워나가는데,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영적인 그런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묵상 자료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이 말씀, 그냥 우리가 쉽게 떠올려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경건한 시간들, 이런 축복의 시간들 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지, 어려움 계속 남아 있는지 아마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그 지혜를 또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